깊은 산골짜기에 그들만의 아지트를 지어놨습니다. 지금은 이 비싼 외제차도 버려두고 모두 떠났습니다. 21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경남 창녕군 하왕산 깊은 골짜기에 있는 비밀 아지트 산장을 찾아왔습니다. 고바위가 심해가지고 제가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헛바퀴가 돌아서 차를 저 아래쪽에 세워두고 걸어서 올라갑니다. 저보고 올빼미 대표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 대표 절대 아닙니다. 저 1인 창작자고 혼자서 촬영하고 뭐 편집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험지를 다니는 사람들은 차를 반드시 사륜구동으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산장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깊은 산골짜기에 야 저렇게 호박들을 모아가지고 크게 산장도 지어놓고 옆에도 보니까 숙소 건물 같은 것도 보입니다. 산장 뒤로는 등산로가 있고 등산로 아래에다가 이렇게 제법 큰 산장이 있습니다. 이 산장은 누구를 위한 아지트인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림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주인장께서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산장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후지 필름. 네, 옛날에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등산 다니면서 사진도 막 찍고 했죠. 산장 입구 쪽에는 좀 보기 드문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영정 사진 같은데 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마 여기 산장 주인님하고 사모님 사진 같은데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산장에 있는 카페인데 지금은 문도 잠겨져 있고 폐울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전망이 상당히 좋네요. 야, 그런데 지금 테라스가 나무가 많이 썩었습니다. 카페 건물 안쪽에 보니까 어지럽게 물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저녁에 왔다면은 귀곡 산장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약간 오싹합니다. 1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인데 하왕산에 옛날에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억새밭 이거 태운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불길이 사람을 덮쳐가지고 7명이나 희생이 됐고 또 화상 입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화재 참사 사건 이후로 황산으로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없어서 이렇게 결국에 문을 닫아버린 것 같네요. 참사 이후에 하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는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하왕산 정상에는 넓은 평원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억새밭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겨울에 불을 질러서 태웠는데 산꼭대기에 불을 지르다니요.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주인장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예전에는 패션 디자이너였답니다. 한마디로 창녕의 앙드레 김이라고 소문이 났었답니다. 산장 뒤편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수풀에 파묻힌 자동차가 한 대 보입니다. 차를 보니까 제법 멀쩡합니다. 그것도 외제차네요. 랜드로버. 야, 이 비싼 외제차를 여기에 버려놨습니다. 산장 주인님 차인지 여기 또 뭐 등산하러 온 사람이 버려두고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차에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네, 수갑 같은 게 있는데 네, 제주에는 은팔찌 찬다는데 이거는 금팔찌입니다. 차도 멀쩡한데 이런 차가 산속에 버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장 장사가 제법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표물인 산장 옆에 숨어있는 비밀 아지트가 보입니다. 뭐 한두 채가 아니네요. 여러 채가 있습니다.
여기 화왕산은 송이버섯으로 유명합니다. 혹시 등산을 가을에 오시더라도 송이를 따면 절대 안 됩니다. 송이를 슬쩍 했다가는 콩밥을 먹인답니다. 장마도 치고 날도 더우니까 잡초들이 엄청 올라와가지고 독사에 물릴까봐 이렇게 장화를 신고 들어왔습니다. 숲속에 이렇게 축축한 데는 뱀들이 많습니다. 경상도 말로 채비를 단디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텅빈 방갈로인데 오공 시절에 수배 중인 운동권 학생들이 서울 쪽에서 이까지 내려와가지고 숨어 있었던 아지트였답니다. 방금 조그만한 멧돼지 새끼가 땅을 막 파디짓고 있었는데, 아, 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이 산장을 지을 때 건물들은 전부 무허가였습니다. 그런데 오공 시절이 끝나고 또 정권이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건물들은 전부 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통 개인이 불법으로 건축해 놨는데 허가를 그냥 받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아마 정치권에서 큰 입김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창고인데, 뭐 책하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옛날 카세트 테이프도 이렇게 있고, 뭐 은둔하려면 심심하니까 여기서 CD도 듣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책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방이 제법 크더라고요. 아마 단체로 모여서 무슨 회의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인장이 입었던 작업복 같은데 그대로 바닥에 버려놨습니다. 이쪽에는 보니까 주방이네요. 네, 요리할 수 있는 주방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냉장고도 있고, 아, 여기 보니까 비디오 테이프가 많습니다. 옛날 홍콩 영화 뭐 이런 건데, 분노의 질주. 네. 옛날에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비디오 대여점 참 많았죠.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 비밀 아지트 오니까 기운이 음산합니다. 저기 닭장처럼 철사를 막 긁어놨는데, 아마 사람 들어가지 말라고 해둔 것 같습니다. 계곡 옆이라 가지고 상당히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도 엄청납니다. 저기도 수풀 속에 또 뭐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원두막 지어놨는데 제법 큽니다. 뭐한 30명은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지어놨는데, 야, 여기 보니까 옛날 옷장, 오래된 고가구도 있고, 옛날 물건들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방갈로는 창문이 한 개도 없습니다. 산장 카페 2층에는 비밀스런 옥탑방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주인장이 신던 건지 저렇게 신발도 그대로 버려져 있고, 문은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니까, 네, 옛날 전화기네요. 네, 옛날 이런 전화기도 보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2018년까지 여기 사람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등산로길에서 보면은 산장밖에 안 보이지만은 그 옆으로 이렇게 숲속에 숨어 있는 아지트들이 많습니다. 드론이 아니고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공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하왕산에 있는 기곡 산장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하왕산 정상에서 억새 태우기 하다가 큰 삼사가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장마철 건강 조심하시고, 올빼미TV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